네, 안녕하세요.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잠재 효소를 보조하는 효소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효소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건강식품을 섭취한다 해도 효소 건강식품의 섭취는 그 근본적인 필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했듯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잠재 효소의 분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저 한도이자 근본이 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소가 많은 먹거리를 추측으로 하는 식생활. 두 번째, 효소 건강식품을 매일 섭취할 것. 에드워드 하울 박사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효소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인데 그것이야 말로 생명의 빛이다. 효소가 많은 식품이란 날식품, 특히 날 야채와 과일입니다. 또한 효소 건강식품은 그 품질이 최상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효소가 듬뿍 든 좋은 식사와 동시에 최우수 효소를 병용한다면 아무 부작용 없이 놀라운 호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효소 건강식품을 병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영양소가 채소 단위까지 분해되므로 각종 영양소 흡수가 가능하다. 두 번째, 내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먹거리가 위장관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단축시킨다. 세 번째, 소화불량이 개선된다. 네 번째, 영양의 완전 흡수를 체력이 향상된다. 다섯 번째, 위 불편함과 기타의 불쾌감이 사라진다.
여섯 번째, 여분의 약이 필요 없거나 그 복용량이 크게 감소된다. 면역력이 향상된다. 염증이 사라진다.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면서 피가 맑아진다. 각 조직 내의 해독작용이 촉진된다. 비만이 해소, 감량된다. 한가령 효과가로 수명이 연장된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질병이 없으니 놀라운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에드워드 하울 박사가 제조한 효소 건강식품을 더욱 개량, 발전시킨 효소 건강식품을 쓰고 있으며, 더구나 위의 효소와 장의 효소 두 종류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H 환경에 따라서 두 가지의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효소는 특별히 유기, 재배한 식물에서 추출한 것인데, 그것은 체내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의 모든 것을 소화시키며, 나아가서 미네랄의 흡수를 증강시킵니다. 펩신, 트립신, 프로메닌, 파파인 등의 효소군은 단백질만을 소화시키고 아밀라제, 글루코아밀라제, 슈락타제, 임바타제, 판클레이아디 등을 탄수화물을 낙타제 효소는 유산의 나토스를 소화시킵니다. 판클레이틴, 낙타제 지방을 셀라제는 섬유를 소화시킵니다. 특기해야 할 점은 셀레칼라제입니다. 이것은 헤미셀라제, 히타제, 베타글루카니제를 포함한 혼합효소인데, 식물과 야채에서 미네랄을 취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담즙과 더불어 작용할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 및 거릴레롤 분해합니다. 페신과 트립신을 위 속의 산성에 작용하고 판콜렐알틴의 소장을 알코올성으로 인해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효소 건강식품으로 하여금 날것 속에 포함된 효소의 역할이 보완됨으로써 위장관 속의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장내의 부패균 번식이 억제됨으로써 각종의 불쾌 증상이 미연에 방지되면서 질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합니다. 더구나 효소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식후의 평만감이 감소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변의 분량이 증가하고 대변의 질이 좋아지면서 장내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오늘의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이 효소 건강식품을 활용한 치료법 및 질병 예방법이 크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효소 건강식품에 포함된 배합효소와 그 작용에 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람의 잠재 효소의 보조하는 효소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잠재 효소 소비를 줄이고 먹거리 효소를 늘림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하우엘 박사가 연구한 효소 건강식품이 여러 방면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